70~80년대 부산은 한강 이남 최대 패션 섬유 산업 중심지였습니다만 현재 그 명성은 상당히 퇴색해버렸는데요. 여전히 성장 잠재력을 가진 지역 패션 산업의 부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김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여 명의 작업자들이 한복 제작에 한창입니다. 단촐해 보이지만 국내 한복업계에선 손에 꼽힐 정도로 큰 작업장입니다. 게다가 정부 지원 사업 덕택에 작업 환경도 상당히 개선된 곳입니다. 업계의 영세성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임금, 열악한 환경, 고령화의 삼중고는 지역 봉제업계 전반의 문제입니다. 젊은층이 도입이 안 된다는 게 제일 어려운 시점인 것 같아요. 여러 수상 경력을 가진 신진 패션 디자이너 성미성 씨. 고향 부산에서 계속 활동하고 싶지만 서울로 진출한 동료들에 비해 겪는 애로점이 많습니다. 서울이 좀 밀집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봉제 쪽으로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저희가 조금 침체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소규모 의류 제조업자와 디자이너 간 협업이 가능한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패션 산업 기반 강화의 디딤돌이 될 첫 인프라가 등장한 겁니다. 부산의 의류 패션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첫 발걸음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걸음은 떼었지만 지역 패션 의류업계의 수권은 여전합니다. 원단에서 디자인, 봉제, 유통까지 패션 산업 전 과정을 육성하고 지원할 가칭 부산 패션 비즈센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자리에 앉음으로 인해서 디자인 발전과 생산의 품질 향상이라든지 또 관광객 유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마 기여할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국 4위의 섬유도시 부산은 소재에서 가공, 완성품까지 패션 산업 전반이 여전히 고루 분포해 있습니다. 여기에다 한 해 1,000명가량 배출되는 패션 전공 학생들까지 패션 의류 산업의 부활은 부산의 산업 경쟁력 향상에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KNN 김건영입니다.